약 400년간의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에도 왕들이 세워집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다루는 성경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네 권인데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두 권으로 되어 있던 책을 약 2000년 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각각 상하권으로 나눠서 모두 네 권이 되었습니다. 특히 70인역이라고 불리는 헬라어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 네 권을 제1왕국기, 제2왕국기, 그리고 제3, 제4왕국기 이렇게 이름했는데 이런 구분은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까지 이 내용이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역사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서는 주요 인물과 사건이 중심부를 구성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인물을 중심으로 이 네 권의 왕국기를 투박하게 나눠보면 사무엘 상은 사울, 사무엘 하는 다윗, 열왕기 상은 솔로몬, 그리고 열왕기 하는 남북의 여러 왕들로 구분할 수 있고 사건을 중심으로 좀 나눠보면 사무엘 상은 왕국의 서막, 사무엘 하는 왕국의 성장, 열왕기 상은 왕국의 분열, 그리고 열왕기 하는 왕국의 쇠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1왕국기 사무엘상을 저와 함께 살펴볼까요? 제1왕국기 사무엘상은 왕국의 서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던 신권정치에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고 왕의 지배하에 군주제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였습니다. 내용은 사무엘의 출생서부터 사울의 죽음까지 약 94년의 시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담고 있는데 중요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리고 백성들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진 사울, 끝으로 하나님의 의에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준비되는 다윗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은 이 주요 인물들의 등장과 성장, 그리고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지도력이 이양되는 사건들이 큰 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구조도 이 세 명을 중심으로 3부로 비교적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제1부는 1장부터 8장까지에 담겨있는 사무엘이 중심이 되는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2부는 9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좌충우돌하는 첫 번째 왕 사울 이야기, 끝으로 제3부는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에 담겨있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왕으로 준비되는 다윗 이야기,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왕국의 서막을 여는 킹메이커 사무엘을 함께 만나보시죠. 사무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끝자락, 제사장 엘리가 사사로 있던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무명의 제사장 엘가나와 오랜 시간 동안 불임으로 고통하던 한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불임의 고통을 겪고 있던 한나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불임 상태에 있던 한나의 모습이 마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모습과 같이 그들의 상황을 투사된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변방의 제사장은 여러 부인을 두고 있었고 중심부의 제사장은 기도와 술 취함조차 구분을 못하는 시대, 당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어려운 영적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 한가운데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내부와 외부를 가릴 것 없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악명 높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부적과 다름없이 여겼고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적군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전장터에서 전사하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구심점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엘리의 손자요 비느하스의 아들인 이가봇의 출생 장면입니다. 가문의 비극을 전해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조산을 하게 되는데 고통 가운데 이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란 뜻의 이가봇이라고 짓고 그녀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 절망의 시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 사무엘상 4장 21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비극적인 엘리 가문의 종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시대적 상황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려졌지만 엘리 가문이 멸문하고 이스라엘이 구심점을 잃게 되자 그의 빛은 더욱 선명하게 백성의 길잡이가 됩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상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여운을 남긴 성경의 메시지의 의미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로서 사무엘의 활동이 시작되자 이스라엘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은 그의 활동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함께 찾아 읽어보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시간이 흘러 사무엘은 노년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늙고 그를 이어 사사로 세워진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의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자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분명히 왕정의 위험함을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고 더욱 완강하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완악한 백성들의 요구 앞에 하나님은 마치 체념하듯이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라 하셨는데 백성들의 불신과 불안이 버무려진 요청의 결과로 세워진 왕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자연스럽게 한 발짝 물러나고 좌충우돌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구약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 중 한 명은 사울일 것입니다. 그의 시작은 매우 좋았지만 그의 나중은 매우 비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사울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의 결과로 세워진 인물이었습니다. 동기가 선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처음 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맡은 소임에 대해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그를 만났을 때 겸손했던 청년 사울의 목소리를 우리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왕으로 세워진 겸손한 사울의 초기 행적은 매우 성공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 친족 베냐민 지파에서 왕으로 추대되었고 이후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모든 지파의 왕으로 길갈에서 등극합니다. 암몬과의 전쟁 이후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종교적 지도력과 정치적 지도력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이스라엘의 내륙에서 가시처럼 굴던 블레셋을 정벌합니다. 이 블레셋 정벌 전쟁 이후 사울의 왕권은 더욱 강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작은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반격하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하자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월권입니다. 사울은 지금 경계선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린 행동은 그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울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사울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것을 일종의 통과 의례나 부적처럼 수단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세 번째 계명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부분이 있었고 사무엘의 선명한 경고도 들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들 요나단의 기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승리 후에 찾아온 교만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래된 원수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나라의 시급한 현안들이 마무리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오래된 원수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의 길목을 가로막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사람들은 늘 진멸의 대상이었고 순종의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생각이 너무 많았고 탐심을 주체하지 못했으며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진멸하라는 명령에 대한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이 불순종과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탐심은 인류의 오래된 영적 질병입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그 안타까운 장면을 함께 읽어보시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건 이후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 한동안 슬픔에 잠겼고 다시는 그에게 선지자로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버림을 받은 이후에 이제 성경은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왜 그토록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왕권이 왜 끊어졌고 대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등장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 무명의 가정, 그리고 2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볼품없던 막내로서 시작합니다. 이 등장은 사울이 등장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다윗도 여호와에 의해 선택된 후에 형제들 가운데서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감동했으며 골리앗을 죽이는 엘라 전장터에서 모든 이스라엘 앞에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여정이 사울의 삶과 달랐던 점은 그는 늘 약자로서 박해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엘라 전장터에서 용맹함과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그의 삶은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와 칭송은 사울로 하여금 격정과 질투심을 촉발하는 출발점이 되었고 군인과 지도자로서 다윗의 명성이 점점 높아가자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다윗의 망명생활이 시작됩니다. 먼저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합니다. 하지만 곧 사울에게 발각되고 다윗은 다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놉 땅을 지나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땅에 잠시 망명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미친 채 하며 위험 앞에서 목숨을 보전하기도 합니다. 사울의 추격이 멈추자 다윗은 광야 아둘람 동굴에 자신의 본거지를 마련하는데 이때 다윗의 가족과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은 약 400명가량 되었는데 이때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 즉 공동체를 이루고 리더가 되어가는 10년간의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망명 생활 가운데 사울은 두 번에 걸친 대추격전을 펼쳤습니다. 이때마다 사울은 다윗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더 멀리, 더 척박한 땅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악신에게 고통당하며 다윗의 성공에 놀란 사울은 거듭거듭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광기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이후 사울은 군사적 상황이 악화되자 절망 속에서 신접한 여인, 곧 영매를 통해 죽은 사무엘의 영과 의논하려는 참담한 행동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 장면조차 사실 거짓과 환영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심한 부상을 당했고 생명을 잃는 것으로 그의 역사와 사무엘상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가 시작되는 그 틈에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전하는 사람이 한 인물,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공교롭게도 아말렉 출신 청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살려준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죽음 장면에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역사에 감춰진 이면과 왜 그토록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지 순결과 순종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말씀 속에서 우리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 제2왕국기 사무엘하 다윗 왕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Thank you.